우리가 눈, 코 크기 다르고 각도, 코 각도가 다른 것처럼 요 M자 각도도 사람마다 달라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지도입니다. M자 헤어라인이면 무조건 다 탈모인가요? 라고 유튜브 안녕하세요 용님이 질문 주셨어요. M자라고 다 탈모는 아니에요. 원래 약간 M자인 분들도 있거든요. 태어날 때 아기들 보시면 아기들마다도 다 다릅니다. 헤어라인이 우리가 눈, 코 크기 다르고 코 각도 다 다른 것처럼 이 M자 각도도 사람마다 달라요. 좀 평평한 사람이 있고 약간 둥근 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분들은 탈모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. 약간 남자들은 M자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. 근데 M자 각도가 이제 깊거나 심한 이제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. 근데 원래 평평했는데 옛날보다 깊어졌으면 그건 탈모로 의심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M자라고 탈모는 아니라는 거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